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덕질 콘텐츠. 나만의 미니 CD 키링과 증사 키링 만들기 뚝딱뚝딱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요즘 핫한 버추얼 아이돌 플레이브 분들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오늘 콘텐츠를 위해 제가 플레이브 앨범을 구매해왔습니다. 플레이브는 사실 제 친구가 완전 찐팬이라서 친구한테 선물해줄 키링으로 만들어볼 거예요. 마침 랜디님들 중에서도 플리분들이 많아서 플레이브 레진아트를 많이 요청주셨었는데 제가 오늘 한번 드디어 준비해봤습니다. 플레이브 분들은 처음에 좀 웃긴 버추얼 오류로 핫해지셨었는데 저는 사실 노래로 입덕했어요. 아니 진짜 노래가 너무 다 좋더라고요. 특히 이번 신곡 Pump Up The Volume 아침마다 들어주면 너무 상쾌해집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사실 이 앨범은 최근에 나오긴 했지만 이전 컴백 타이틀곡이었던 Wait For Love 앨범이에요. 향기가 나는 하트 보석 방향제가 특이하더라고요. 이게 미니 앨범이라서 구성이 특히 아기자기한 편인데 저는 오늘 미니어처를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 또 오늘의 주인공들이 되어줄 미니 CD 아크릴 키링과 증사 키링입니다. 미니 CD 키링은 이렇게 CD도 분리할 수 있게 나와서 진짜 귀여워요. 요즘 요렇게 미니 CD로 공식 굿즈들도 많이 나오는데 이건 진짜 DIY 할 수 있는 버전으로 준비해봤어요. CD 키링에 들어가는 사이즈에 맞게 가이드 종이도 만들어봤습니다. 앞면은 4x4 사이즈이고 뒷면은 4.9x3.7cm 정도 사이즈로 만들어주면 돼요. 근데 이 케이스가 또 양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 2배 길이의 가이드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굳이 가이드 종이 이렇게 만들 필요 없이 지금 제가 알려드린 사이즈로만 자르셔도 괜찮아요. 미니 화보집에 들어있던 이 미니 화보들을 아주 알차게 다 써보겠습니다. 아, 마침 이 미니 CD의 디자인이 나침반 모양이었는데 화보집 표지도 나침반 모양이라서 이 부분을 CD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아크릴 CD를 앞에 대고 잘라줍니다. 그런데 가운데 구멍이 뚫려야지 더 CD 같고 귀엽겠죠? 처음에는 제가 칼로 미세하게 도려내려고 했었는데 완전 지저분하게 되더라고요. 아쉬운 마음에 원 테두리만 계속 다듬기. 침착하게 원 테두리를 다듬다 보니 버득 떠오른 생각! 아니 이거 펀치로 안 되나? 와 진짜 귀신같이 펀치를 끝까지 밀어넣으면은 정가운데에 뚫리더라고요. 완전 대박이죠 여러분?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이거 센세이션이었어요. 완전 꿀팁. 자, CD 아크릴에 붙은 보호필름을 떼주고 CD 뒷면에 접착 테이프를 붙인 다음 붙여줍니다. 자, 이번에는 미니 엽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엽서를 길게 잘라서 뒷면 표지로 뚝딱 만들어 볼 거예요. 마침 아주 찰떡인 노아군의 미니 엽서가 당첨되었습니다. 무지개 넘어 보이는 테라의 사진이 뭔가 진짜 CD 뒷면 케이스에 있을 법하지 않나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아니 진짜예요 여러분.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뒷면에 쏙 껴주고 CD판도 꼭 끼워주면 여러분 제가 이제 진짜 무슨 말을 한 건지 이해되지 않으신가요? 완전 뭔가 뒷면 배경지의 찰떡입니다. 자 이제 대망의 표지 차례. 앨범에 있었던 로고 스티커를 활용해보고 싶었어요. 아쉽게도 5명이 전체 들어갈 수 있는 앵글은 안 나오긴 하지만 최대한 2명이 나오는 앵글로 결정했습니다. 마치 진짜 CD에 있는 로고처럼 위치를 잘 맞춰서 스티커를 붙여줬어요. 아, 이 스티커가 리무버블 스티커라서 수정하기 완전 쉽더라고요. 완전 소리잖아. 이번엔 길게 접기에는 다른 멤버들이 좀 애매하게 잘릴 것 같아서 정사각형으로만 잘라주었어요.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헉! 진짜 제가 만들었지만 진짜 표지 같지 않나요? 완전 찰떡풍야잖아. 뒷면도 다른 멤버가 온전히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마침 노아쿤이 멀쩡하게 들어갈 수 있기에 하나 더 잘라주었습니다. 요걸 양면으로 붙여주면 양면 CD 표지 완성! 깍! 진짜 대박! 이거 완전 진짜 같음! 이건 정말 대박임! 근데 CD가 살짝 뭔가 심심한 느낌이라 알파벳 스티커로 조금 더 꾸며봤어요. 이 앨범의 타이틀곡인 Wait For Love를 적어주겠습니다. 짠! 반짝반짝 커스텀 CD 완성! 자 이제 뒷면에 찐 기능을 넣어줄 차례입니다. 바로 이 NFC 스티커! 오늘의 감초 역할이에요. 일반 작은 사이즈 NFC랑 CD DIY에 아주 찰떡인
가운데에 구멍까지 뚫린 NFC 스티커로 준비했습니다요. 아주 요 얇은 스티커 하나가 요물입니다, 여러분. 진짜 다양한 기능을 넣을 수 있더라고요. 뭔가 LP 플레이어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저의 비장의 무기, 함께 준비한 홀로그램 스티커입니다. 이게 뒷면도 이렇게 홀로그램이라서 레진아트에도 아주 요긴하게 쓸 것 같더라고요. 스티커도 아까랑 똑같이 뚝딱 잘라주겠습니다. 펀치로 한 번에 뚫는 쾌감! 요걸 CD 뒷면에 붙여서 NFC를 가려주면 진짜 CD 스타일 완성! 자, 이제 NFC 기능 넣는 거 보여드릴게요. 우선 앱스토어에서 NFC Tools라는 앱을 검색해서 다운받아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쓰기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기록 추가를 누르면 이렇게 엄청나게 다양한 기능들을 NFC에 넣을 수 있어요. 진짜 대박이죠? 저는 스트리밍 영업을 하기 위해서 이 영상에 유튜브 영상으로 설정한 다음 웨이포러브 뮤비 링크를 복사해서 유튜브 영상 링크로 넣어주었습니다. 이렇게 등록이 되었으면 쓰기 버튼을 누른 다음 이 빈 NFC 스티커를 가져다 대면 이제 이 NFC의 기능이 기록된 거예요. 대박 쉽죠? 자, 이제 이 CD를 이렇게 핸드폰 뒷면에 가져다 대면 이렇게 짜란! 뮤비가 자동 플레이되면서 뮤비 스밍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완벽한 방광제 뮤비 스밍 영업 CD 완성! 대박 마음에 듭니다. 여기에 볼체인을 달고 사각 알파벳 비즈로 플레이브 이름까지 담아봤어요. 아기자기 너무 귀엽군요. 미니어처는 역시 사랑입니다. 보너스로 아크릴 증사 키링까지 뚝딱 만들어 볼게요. 만약 처음에 판이 결합되어 있다면은 홈 구멍이나 꼭지점 부분의 틈에 뾰족한 도구를 넣어서 살짝 빼어주시면 됩니다. 뺀 아크릴 판을 대고 얼굴이 들어갈 만한 부분을 찾아서 그려줍니다. 그리고 얼굴 부분만 먼저 잘라줄게요. 여기에 뒷면을 막아줄 패턴 종이도 저는 하나 준비해 주었어요. 이게 너무 두꺼우면 아크릴 키링이 안 닫힐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작은 NFC 스티커를 떼어서 사진 뒷부분에 붙여줍니다. 풀로 뒷모습도 막아주고 자른 다음 이번에는 유튜브 채널을 구독을 한번 영업해볼게요. 유튜브 채널 주소를 NFC에 써주면 완료! 그럼 이렇게 사진을 대면 유튜브 채널이 뚝딱 나옵니다. 이대로 심플하게 끝낼까 하다가 뭔가 미니 탑로더처럼 꾸며도 귀여울 것 같아서 한번 투머치 러버 마니랜드 또 위니 탑구 해봤습니다. 공간이 작으니까 너무 답답해 보이지 않게 투명 글리터 데코덴을 팔레트 나이프로 쓱쓱쓱쓱 문댄 다음에 윗부분의 포인트 보석은 요 미니 보석 몰드를 사용해서 웨이풀 러브에 등장하는 하트 보석들을 뚝딱 만들어줬어요. 앞부분은 투명 레이어를 쌓아서 입체감을 더했습니다. 이런 작은 몰드에는 여러분 컬러 UV 레진이 진짜 편해요. 데코된 탁구하듯이 알파벳 비즈로 이름도 넣어주고 각 멤버별로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마법소녀 보석 파츠들도 한번 올려주고 레진으로 뚝딱뚝딱 만든 레진 보석 미니 파츠들도 얹어주고 마지막으로 미니 다이아 파츠들도 주변에 뿌려서 쪼물쪼물 꾸며주면 탁구 미니어처 완성! 짜란! 요렇게 다른 캐릭터들도 한번 미니 탑구 완성해봤습니다. 그냥 심플한 것도 귀여운데 역시 화려하게 꾸미는 게 재미도 있고 조금 더 특별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참고로 요즘 저는 밤비쿤이 참 귀여운 것 같아요. 우리 랜디이자 플리이신 분들의 최애 자비도 궁금합니다. 저는 뒷면은 그냥 안 꾸며줬는데 뒷면에 여기 안에 들어간 NFC 기능을 설명해줘도 귀여울 것 같아요. 구독해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뿌듯한 단체샷이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직접 프린트해서 커스텀한 버전도 보여드릴게요. 포토샵에서 아까 보여드린 가이드대로 사각형이랑 원형을 만들어줍니다. 아, 참고로 CD의 경우에는 지름 4cm예요. 그리고 커스텀 원하는 사진을 불러와주세요. 사각형 위에 사진들을 사이즈에 맞춰서 얹어주고 그 각각 도형에 클리핑 마스크로 얹어주면은 끝! 이대로 스티커 라벨즈에 프린트해서 미니 커스텀 CD 키링을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미니 CD 키링 완성샷 보러 갈까요? 여러분, 오늘은 미니 CD 키링과 증사 키링으로 나만의 굿즈 만들기 콘텐츠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게 NFC 기능까지 들어가니까 친구들한테 영업도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NF 스티커로 진짜 다양한 기능도 넣을 수 있어서 다음에 또 한번 활용해보려고요. 여러분도 NFC 기능 한번 시도해보세요. 너무 쉽고 꿀잼이고 새로운 레진아트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완성작 플레이브 왕팬 친구가 마음에 들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랜디!